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공사 현장 8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5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월의 한 공사 현장은 영월군에 신고한 서류와 다르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고 소방기술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서는 각각 1개 업체가 업체의 업무 배분 범위를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배정해 착공 거짓 신고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소방본부의 공사장 불시 점검은 8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